초록빛 잎사귀들이 짙어지는 계절. 푸르른 실록 사이로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계절은 초여름으로 향해 가고 이른 더위를 씻을 수 있는 힐링 여행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울창한 숲과 청정한 계곡을 간직한 인제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보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후, 아유 시원해. 와, 오, 야, 이 물 맑고 공기가 깨끗해서 이 마스크 벗으니까요, 이 공기가 달짝지근해요. 달다 못해 달짝지근해요. 특히 더 그런 것이 이 지역이요, 이 청정한 자연이 가득한 강원도 인제예요. 근데 이 인제에는 보물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 오늘 마음 먹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보물들을 함께 찾으러 가시죠. 자, 이제부터 레디 고! 멋진 숲과 계곡으로 이름난 인제 방태산 자랑입니다. 이 높은 산, 깊고 깊은 골짜기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 올라와 보니 멋스러운 노아집 한 채가 눈에 띄네요. 나무와 황토로 만든 노아집. 기와 대신 나무 조각을 이어가지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푸른 숲과 노아집, 바람에 흩날리는 쪽빛 염색천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와, 네, 아니 이거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염색하는 거 같은데? 쪽 염색이에요. 쪽 염색. 하늘빛 쪽이라고 있잖아요. 아. 예, 하늘빛 쪽. 그렇죠. 예. 이 쪽이라는 게 참 색깔 예쁜 색깔이에요. 예, 그죠? 예. 와. 그 염색을 하신 지 왜 얼마나 되셨어요? 한 8년 됐어요. 8년? 예, 예. 근데 하필이면 왜 여기서 하셔? 도예지에 나가서 하시지. 아, 여기가 물도 좋고, 예. 그리고 천연 염색이니까, 예. 도시보다도 이런 데서 해야지. 그래요? 예. 더 자연스럽게, 더 품위 있게. 품이 있게. 예. 도예지보다 이런 데가 낫다. 그렇죠. 일단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여기는 많죠. 예. 그렇겠네요. 네. 순 자연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산소하고, 아, 예.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이렇게 변한다.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쪽색이 나오는 거죠. 아, 쪽색이 나온다. 예. 아이고, 구워라. 예. 요거를 이쁘게 바라놓으면은 아주 멋있는 스카프가 돼요. 그렇겠어요. 네.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쪽빛. 쪽빛. 예. 예. 옛날에 우리 엄마나 우리 이모 시집 갈 때 쪽빛 한번 그렇죠. 해가지고 하려고. 이게 이제 한 2m 되거든요. 예. 2m가 되는데. 예. 이게 얼룩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기술입니다. 와. 네. 어떻게. 얼룩이 안 되게. 같이 얼룩도 없이. 집 주변에서 자란 쪽을 꺾어가지고 염색 재료로 이용하는데요. 이곳에 오면 천연 염색 체험도 할 수 있다네요. 하얀 천을 물들이는 푸른 빛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단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 원단이 밖으로 나와요? 예, 얼룩제. 그냥 푹 집어넣어요. 그대로 푹 집어넣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 산소하고 만나면은 여기 얼룩지거든. 야, 근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하면 할수록 신기한 천연 염색 체험. 처음에는 초록빛으로 물든 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푸르른 쪽빛을 냅니다. 자연이 만들고 사람이 빚은 자연의 색. 다시 봐도 참 곱네요. 이런 멋과 매력이 이 부부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나 봐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렇게 사양화를 하시니까 7년 되셨다는데. 근데 반반이에요. 네. 네,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겠지만서도. 네, 네. 근데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마음은 편해요. 마음 편해지고. 조금 뭐라 그러나 친구들을 못 만나는 어떤 외로움도 있고. 예. 네,
또 신랑하고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네. 싸우기도 좀 싸우고 이래. 그래서 살아요. 그럴 때는 외출도 하시고 여행도 그렇죠. 다녀오시고 그래야 예, 돼. 예, 그렇게 살아요. 예. 실내에 들어서니까 웬 의상실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드네요. 응? 염색한 천의 색깔도 무늬도 가지가지고 풀과 꽃, 나무 열매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물들인 염색 작품입니다. 야, 여기 아주 대단하네요. 이거 작업실 모양이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예. 이거 직접 제가 만든 건데 마스크? 예, 마스크. 쪽으로 오. 해서 만든 겁니다. 오, 그럼 예, 이걸로 예. 좋아하는 예. 뚝빛 색깔 마스크를 한번 내가 예. 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직접 만든 거예요. 야, 이 재주 많으시네. 여기 어. 아, 눌러주고 예, 예. 아, 이거 어, 이거 이게 안 내려와 좋겠어요. 처음이라서. 네, 네, 네. 와, 이거 아, 좋네요. 야, 작업실이네요. 천 염색뿐만 아니라 옷 만드는 일에도 소질이 있는 사장님. 디자인부터 옷감을 재단하고 옷 만드는 일까지 스스로 터득했다는데요. 오랜 세월 은행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대요. 이것도 이제 재봉도 독학으로 해서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어. 남자가 재봉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 예, 근데 이제 뭐 알려준 사람도 없고 해서 인터넷도 보고 그래서 책도 사가지고 보고 어 그래가지고 독학해서 아.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직접 만든 옷들 색감이며 디자인까지 개성이 살아있는데요. 서울 인사동하고 유명 사찰에서 판매될 만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하나의 스카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곱네요. 예, 이렇게도. 요거, 요게, 어? 예, 단색보다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같은 남자들도. 그렇죠. 예, 예 하셔도 돼요. 예. 패션에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이것도 이쁘잖아요. 예, 멋있죠. 예, 예. 나무? 이것도 딱. 이거 재주가 다양하시네. 예, 예. 재주가 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산과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아, 이거 아주 이거 등산 다니면 좋겠다. 예. 이거 볼까요? 아, 이거. 이렇게 예, 이거는 염색도 중요하지만. 이거 뭐 두루마기야, 조끼야? 롱조끼. 여자들이 입을 수 있는. 아, 롱조끼. 예, 예. 서울에서 인사동에서도 칭찬하는 게 뭐냐면 바느질 꼼꼼한. 아, 그렇지. 예, 바느질이 바느질?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다고. 예. 은행원 출신 나와요. 은행원들이 좀 꼼꼼하잖아요. 예, 예. 진작 들어오셨어야 돼. 예, 여기 맞아요. 그럼. 아니, 우리 아저씨가 은행을 안 다니고 차라리 이런 쪽으로 나와요. 여기 완전 프로페셔널 됐겠어요. 예. 앙드레 김이 아니라 앙드레 박이 되는 거예요. 맞아, 앙드레 박. 예, 앙드레 박. 예, 예. 주변이 온통 산이라 먹을 수 있는 나물도 참 많은데요. 남편의 특기가 옷 만드는 일이라면 부인의 특기는 나물 요리. 요즘 한창 산에서 자란 나물들로 솜씨를 부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물에 옷을 입히는 거죠? 예. 이 귀한 나물들이 7, 8가지나 들어갔는데요. 밀가루 옷을 입힌 다음에 지글지글 기름에 부쳐줍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에요. 정해진 재료나 레시피 대신에 계절에 따라 많이 나오는 나물들이 그때그때마다 요리의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고춧가루와 간장, 그리고 고소한 깨소금과 참기름만 넣으면 산나물 도토리 묵무침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깊은 산속 천연 염색집에서 제가 음식을 네, 상을 받았는데 야 이거는 뭐 어디 도해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닌 모양이에요. 이게 나물 종류가 많아요. 여기 당귀고요. 당귀. 예, 어수리, 뭐 곰치, 어수리. 참치, 명이 우와. 예 그렇게 하고 골고루 요즘 나오는 나물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예. 예. 야. 아 좋네요. 자연과 함께하는 그 도토리묵. 네네.
나물의 향이 각각 다 틀려요. 곰치는 곰치대로 향이 있고 또 당기는 당기대로 향이 있고 그게 또 이렇게 어울려갖고 조합이 이루어갖고 그렇게 아주 특이한 맛을 좀 내는 것 같죠? 네. 예, 예. 향이 참 좋다. 네, 네. 산나물전 한 접시 안에 방태산의 봄이 그냥 가득 담겨 있어요. 무슨 나물이라면은 각종 나물이라고요. 각종 나물. 네, 각종 나물. 각종 나물전. 네. 쓰고 그런 게 아니라 향기로우면서 맛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각종 이제 당기는 당기대로 향이 있고 곰치는 곰치대로 향이 있고 어슬이는 어슬대로 이제 향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씹는 식감이 틀려요. 나물마다. 맞아. 제가 자연의 동화가 됐어. 모든 게 천연이야. 사람도 천연. 네? 네. 그리고 아까 저 스카프도 천연. 네. 예. 그리고 된장도 천연. 네. 여기 가져온 모든 각종 음식이 손두부부터 다 천연하네. 네. 모든 게 가미가 안 된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제가 오늘 보고 갑니다. 예. 궁금한 것은 저 항아리 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겠어. 된장은 된장이 꽃장인데 네. 항아리 속에는 또 어떤 천연의 맛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이게 최소한 3년 되면 아주 맛있어요. 이게 3년? 3년 되면은 예. 이게 강원도 토속 막장이라 그러죠. 왜? 보리 막장이거든요. 3년 보리 막장. 예. 예. 막장은 간장을 안 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맛이 좀 독특하고 예. 맛이 또 뭔가 깊어. 예. 깊은 맛이. 근데 강원도 분들은 이 보리 막장만 드세요. 우리 아저씨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요거를 배웠거든요. 아, 예. 강원도 사람들은 특유의 그래요. 특유의 맛이에요. 예, 예. 강원도 사람들은 된장을 잘 안 먹어요. 된장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소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소. 소를 주고 막장만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간장을 안 뺀 거. 예, 간장을 안 뺀 거. 예, 예, 예. 요거는 예. 회도라 모자라고 예. 해서 선생님께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요 모자가? 네. 그래서 테마 기획 하실 때 꼭 이 예. 모자를 쓰십시오. 이야, 횡재네, 횡재. 자,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오, 네, 예. 너무 멋있어요. 좋습니까? 예. 오,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이야, 이거 완전 패션쇼인데. 네. 멋집니다. 아, 네. 아니,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능력 많고 인심 좋은 부부 덕분에 여행길이 더 풍성해집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희귀식물이 많아서 천혜의 자연보고라고 불리는 방태산.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면서 사시사철 이 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약수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원시적인 자연을 만나는 아주 건강한 길입니다. 이 길이 이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 천연기념물 개인약수터를 가는 길입니다. 이게 여기가 입구고 요 골 들어가는 순간 이곳하고 요곳하고 기온이 6도 차이가 나요. 아, 지금도 찬 바람이 지금 네. 불어오는 건데 완전 냉골입니다. 여기. 어, 냉골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명수 중에 명수입니다. 1.5km네? 네, 1.5km예요. 그럼 1500m라는데? 네, 약 4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약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올라가시면서 가시죠. 소개 좀 해주고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 한여름에 진짜 시원하겠어요. 아, 여기는 오. 정말 시원합니다. 계곡을 오르면서 크고 작은 폭포들이 경치를 더해주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계곡물. 물소리, 바람소리, 산새소리가 발걸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줍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일래 이렇게 등산을 하게 만드는지 올라갈수록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물맛도 물맛이지만 이 탐방로를 걷는 이 자체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이 천연 자연과 이 신선한 공기 그리고 이
이 계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풍부한 음이온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만끽하신 분들은 해마다 찾아오고 주마다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인천에서 주마다 예 네. 매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상종하시는 분들이야 자주 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건강한 기운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분이라면은 올라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허병훈 씨도 이 매력에 반해가지고 제집 드나들들 하다가 정말로 집을 서울에서 옮겨왔다고 하네요. 개인 약수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개인 건지라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개인 약수라고 그래요. 네. 한문의 뜻은 10개 어지린. 아, 가짜 이겐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을 열고 오는 곳이고 10개 다친 사람도 마음을 여기 오면 열을 수 있는 곳이라서 10개 어지린. 어질게 마음을 열고 올 수 있는 것 바로 이 개인. 아, 그런 개인이구나. 예. 네. 아, 개. 여기 산 이름도 개인산이에요. 아, 그래요. 개인산입니다. 그래서 개인산에서 이 개인 약수 이 동네 이름도 대개인동입니다. 어. 이곳에 그 지명. 지명이 개인이야. 그렇습니다. 어. 지명이 개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걸 이해를 하세요. 개인 게 아니라 개인. 개. 열 개자 어지린 자. 그렇습니다. 개인. 네. 동네 이름이 개인이라면 지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동네예요. 어, 그렇죠 말이에요. 네. 모든 게 열어놨어. 네. 오. 개인 약수터로 길을 안내하는 동자. 가는 길이 헷갈릴 때마다 이 녀석 뒤만 따라가면 되는데요. 어째 위치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은 믿고 따라가도 된다고 하네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걸 보니까 여름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산중 약수터로 가는 길도 아름답습니다. 약수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는 곳.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걷다 보니까 드디어 개인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니까 물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뽀글뽀글뽀글 이 기포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약수가 많네요. 다 오셨어요. 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연기념물 약수터를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 애쓰셨어요. 나 네. 앞에서 그냥 끌어주시느라고. 와, 여기에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죠. 예. 천연기념물 예. 531호 개인 약수입니다. 바로 이게. 아, 일단은 한번 드셔보셔야죠. 어. 이 주변을 보면은 네. 전부 다 빨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철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가 해발, 저는 해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예전에는 1080m였거든요. 와. 980m라고 수정이 됐는데 네. 이제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샘 솟는 이게 약수예요. 아, 제일 높은 산에 곳에서 솟는 약수입니다. 네. 아, 샘 솟는 약수였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맛보는 개인 약수의 물맛. 아이 필요. 샘내가 나죠. 소위 말하면은 샘내. 처음 드시는 분들은 옛날에 펌프를 찌시면은 맞아요. 그 샘내가 나죠. 어, 어, 그 냄새야. 이 철분이 강해서 그래요. 철분이. 네. 근데 우리 관장님은 예전에 무슨 운동하셨다면서? 옛날에 운동했죠. 무슨 운동하셨어? 새마을 운동이라는 좀 웃기고요. 새마을 운동 아닌 것 같아요. 네, 복싱 좀 했습니다. 복싱? 네. 권투? 네. 와. 오늘날까지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도자 생활 사범으로 하시고 네. 관장. 네. 그래서 체육관 운영하시는구나.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요즘도 그런 권투 이 폼이라고 그럴까 이런 저 이 스파링할 때 그 폼 있잖아요. 권투 하려면 그 폼. 네네네네. 한번 타보셔봐. 아니 그쪽 패널 좀 내려주시고 아니 아... 요즘 그거 본 적 없잖아 그거... 예. 본투 자세만 봐도 날렵함과 단단함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많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프로를 많이 저는 뭐 지금 모는지 하고 있지만은 네. 이런 게 관장님이 이게 권투 복싱 폼을 잡고 하는 거는 뭐 처음 보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잖아. 요즘은 권투 시합도 없고 그런 게임이 없어요. 네. 어? 그래서 볼 기회가 없어 TV에서도. 근데 오늘 이게 딱 잡은 사람들이 아 맞아 권투를 저렇게 하는 거야 생각이 아마 상기하실 것 같아. 이 걸어 올라오면서 네. 이 신선한 이 공기와 이 네. 차고 넘치는 산소와 또 이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이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마시면서 이곳에 와서 이물을 먹고 나면은 예. 얼마나 젊어지고 건강해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라도 저는 예. 이게 항상 마음이거든요, 정신이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젊어지는 마음이 샘솟는 곳 개인 약수. 약수가 어진 마음을 열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깊은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수많은 보물을 간직한 인제 특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욱 신비하고 깨끗함을 자랑하는데요. 구비구비 계곡 물길 따라서 내설악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백담사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오지에 자리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찾기 힘든 수행처였는데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포근한 백담사. 백담이라는 말은 백개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대청봉으로부터 100번째 연못이 있는 자리에 세워진 절을 의미하는데요. 신라 진덕 여왕 시절에 설악산 한계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대요. 기록에 보면은 예. 여덟 번의 화재를 보고 예. 여섯 번을 옮겨 다녔다고 그래요. 사적에 보면은 8인지화라는 말이 나와. 8인지화. 한문으로 하면 여덟 팔자. 사람인 자. 네. 이 백담사에 불이 하도 나니까 스님들이 불화자 쓰는 걸 꺼려 하시는 거예요. 불화자. 그래서 이 불화자를 파자를 해가지고 네. 인자하고 양옆에 점 둘을 빼서 8인지화 이렇게 넣고 하도 불이 많은데 그 한 스님이 꿈에 저 대청봉에서부터 여기 내려가는 담수를 세봐라. 백 번째 모아 있는데 모여지는 곳에다가 절을 지어라. 그 현몽을 하고 그래서 자리를 잡아서 백담사라고 했다 이런 전설이 예. 있죠. 화재와 전쟁으로 수차례 소실되고 다시 재건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모습에 이른 백담사.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기만 한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사연과 소망들. 부디 그 마음이 모두 부처님께 닿기를 저도 빌어봤습니다. 목조로 돼 있어요. 아, 목조. 그래서 목조 아미타불 좌상. 아, 아미타불 좌상. 네. 그 저 안에는 부복장 유물이라고 복장 유물들이 들어있어요. 저 안에. 이렇게 작고 조용하던 백담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만해 한용운 선생에 의해서인데요.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이 정진한 곳으로 님의 침묵을 지필한 곳이기도 하지요.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 승려로서 출가와 수행을 했던 흔적과
독립운동가로서 3.1운동과 옥중투쟁, 계몽활동을 했던 기록, 시인으로서 문학활동과 신간의 활동을 했던 만해의 일생을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만화 선생님은 아주 어려서 소년 시절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스님이 되셨고 반평생을 이곳에서 집필 활동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님의 침묵, 님의 침묵. 그다음에 이제 불교 관계로는 유신론, 유신론.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여기서 님의 침묵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아주 대표작, 대표시라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님의 침묵에 제가 이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뮤지컬로 한 달 이상을 공연했어요. 서울에서 그때 이제 김갑수라는 배우가 한영훈 선생을 역을 맡고 나는 고정 역할을 맡았고 그래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나요. 여전히 이곳은 만해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백담사 앞을 흐르는 수렴동 계곡에는 이곳을 다녀간 이들이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돌탑이 지천입니다. 계곡의 풍경이 자연이 빚은 절경이라면 하나하나 정성껏 돌을 올려 쌓아둔 탑은 사람이 빚은 마음의 모양이 아닐까요? 간절한 마음이 모여 절경을 이뤘는데요.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아 올리고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의 마음으로 빚어낸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아! 오케이. 오자. 야, 소원을 꼭 빌어 주실 것 같아. 자, 무슨 소원 빌실 거예요? 아,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이름도 못 남기고 사망한 예. 우리 의병들이나 운동가들을 위해서 예. 꼭 유령비를 세워 주십사. 이 부분에 예. 부분에 유령비라도 하나 섰으면 예. 그분들이 다소나마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령비 좀 세워 지는 거를 빌어보겠습니다. 이 테마 기행길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가 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예. 금년을 또 잘 넘길 수 있도록 예 부처님이 좀 빌어주십시오. 부처님 예. 아 이게 지금 세우면 이게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뭐. 예. 작은 돌 하나 하나에 담긴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연둣빛 실록이 산자락을 물들이는 계절. 봄이 시작되면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야생화로 천상의 화원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곰배령. 이 곰배령은 원래 영동에서 영서를 넘어가는 고갯길이에요. 옛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따리 메고 영동에서 양양 쪽에서 문제로 넘어가는 고갯길입니다. 지금 올라와 보셨지만 굉장히 완만해요. 그래서 짐 들고 넘어가기도 쉽고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나무가 별로 없죠. 옛날부터 원시림 저 밑에는 원시림인데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세니까 관목이 많이 못 들어왔어요 아직. 그리고 이 풀밭이 전체가 이제 꽃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곰배령이 있는 전봉산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그야말로 생태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식물의 유전자와 종,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림입니다.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을 버티며 이곳에 뿌리내린 야생화들 아름다운 모습과 향기로 반겨줍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은방울꽃. 줄기마다 오직 한 송이 꽃만 핀다는 호라비 바람꽃. 양지 바른 꽃에서 피는 양지꽃. 마치 식물도감을 펼쳐놓은 것처럼 화려한 꽃물결이 먼 길을 걸어온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4월이면 얼레진을 시작으로 9월 산국화류까지 쉬지 않고 피어나는 야생화로 단장한 곰배령.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서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면서 걸어야 하는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곰배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먼 끝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 뭐 이거 야생화 본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 뭐 먼 걸음이 아니에요. 예. 선생님, 저 설악산에 가시면 예. 흔히 얘기하는 에델바이스라는 꽃 많이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네. 에델바이스 노래를 만들어 봤죠. 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에델바이스?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솜다리. 우리나라 정식 이름은 솜다리입니다. 솜다리. 예, 예. 꽃에 보시면 솜이 굉장히 많아요. 10년 전에 이사 오면서 예. 얘네들 이제 이런 걸 좀 키워 보고 싶었거든요. 아. 씨 종자 채취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날 수 있는 조건. 근데 여기는 이 곰배령 쪽은 이게 가능해요. 요런 애들이 좀 따뜻한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에델바이스가 그럼 요것도 기후고 토양이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의 기후하고 토양하고 맞아야 이제. 아, 여기 맞아요, 이게? 예, 예. 되게 에델바이스는 저 높은 지역. 예, 예. 높은 지역에 예. 뭐 바위 틈이나 아주 그렇죠.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데. 아, 이거 참 귀한 곳이네요. 예, 예. 그럼 여기가 해발 얼마나 돼요? 여기가 670 정도 돼요. 해발? 예, 예. 야, 이 산속이구만 완전히.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왔지만은 이 산속에 와 이런 집과 모든 야생화가 이렇게 피고요. 예. 이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기생꽃이 있고 참기생꽃이 있는데. 기생꽃. 예, 요건 참기생꽃입니다. 야, 그거 참 예쁘네요. 어? 옛날 그 기생들의 예. 화관에 달았던. 그 아, 모양을 아, 하고 있다고 해서 기생꽃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야, 그거 참 예쁘네. 예. 얘는 아이고, 예쁘다. 설앵초입니다. 설앵초. 설앵초. 예, 한라산 꼭대기나 아니, 아주 높은 지역에 살던 애들. 이게 지금은 이것도 이런... 겨울 나는 거고. 예, 예. 아, 이 야생화는 다 겨울, 다 겨울 나는 거. 야생화는. 예. 요거는 매발톱 같아요. 예, 예. 매발톱이죠. 예, 매발톱입니다. 요거는 예. 이제 자생지가 백두산. 백두산의 원산지구나. 예, 과거에 이제 옛날에 야생화 관심 많으신 선배님들이 예. 백두산에서 예,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키워내셔갖고 이게 분양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아 안 올라오네. 예, 이제 백두산 그러면 고지대고 바람이 굉장히 세니까 아. 얘네들이 키를 키우면 꺾입니다. 그렇겠죠. 예, 꺾어지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뿌리는 굉장히 깊게 박습니다. 아, 뿌리는 예. 깊게 박고 위에는 받고. 낮게 자르고 아. 백두산 실제 백두산 가면 더 작답니다. 예, 이게 이제 남한 쪽의 자생인데 아. 매발톱. 예, 오리지널 이제 남한 쪽에 있는 꽃인데 얘는 키가 크죠, 상대적으로. 커요. 이게 바람이 그렇게 안 센 거죠. 네. 대신 뿌리는 또 낮게 들어가 있고. 네. 이게 요, 이 친구하고 저 하늘의 매발톱하고 교잡증이 생긴 게 이겁니다. 아, 교잡해서? 예, 예. 이게 이제 색이 좀 다양하게 교잡증이 많이 생겨요, 매발톱 종류는. 그래서 벌이 와서 수정을 할 때. 네, 네. 얘하고 쟤하고 수정을 한 게 잘못 이제 연결이 되면 이렇게 된 거죠. 아, 벌이 나 벌나비가. 예, 예. 예, 예. 야생화 전문가 이금성 사장님의 또 다른 특기는 지팡이를 만드는 겁니다.
튼튼한 건 물론이고 디자인도 꽤 신경을 쓴 작품입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태우고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게 태우는 이유가 이 안에 수분이 남아있어요. 나무가 건조가 되고 아니면 나중에 곰팡이 쓸어요. 수분이 있으면 이 태운 걸 벗겨내야 돼. 벗겨내야 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 칠이 제일 마지막 단계. 야생화를 사랑하는 분답게 지팡이 무늬도 역시 꽃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지팡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예요? 저기 이제 여기 곰배령은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 그래요? 예, 이제 그분들이 오시는데 곰배령은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없이 오신 분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나무를 이제 구하에다가 아. 저기다가 꽃도 좀 사겨보고 그러니까 의미를 두는 게 저 지팡이 듣는 짓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꽃길만 걸으라고 제가 꽃을 많이 사겼습니다. 아, 지팡이에 꽃을 많이 사겼구나. 예, 예. 선생님도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예. 제가 지팡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그래요? 어디 이제 어, 촬영 다니실 때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꽃지팡이를 짚고 울창한 산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인제는 어딜 가나 이런 숲과 계곡을 만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곳은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숨은 오지 중의 오지. 울창한 숲 사이로 이어지는 차고 맑은 계곡. 아침갈입니다. 아침갈이란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저버리는 첩첩산중이란 뜻입니다. 6.25 전쟁 때에도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살았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게 꽁꽁 숨겨두었던 이곳이 유명해진 건 바로 트레킹 때문입니다. 숲길과 물길을 두루 걸을 수 있는 길은 열대야와 불볕 더위가 이어질 때도 차가운 기운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휴대전화 신호도 끊길 만큼 오지지만은 한여름에는 트레킹을 즐기러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는 정해진 길이 없어요.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되는데요. 계곡을 만나면 첨벙첨벙 물길을 걷고 숲을 그늘을 만나면 그늘에 숨어가지고 걸어가면 그만이죠. 계곡을 따라 펼쳐진 원시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어떤 에어컨보다도 더 시원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는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순간이죠. 예예. 예. 여기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피스 코스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야, 소라라. 와. 오! 아직도 이 물속은 아주 차여차. 예, 이제 예. 이제 봄이 끝나갈 무렵인데도 여기 아주 예. 그냥 여기가 이제 아침갈이 시작점이에요. 거꾸로 아침, 이제 예. 아침갈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갈이는 갈이는 이런 계곡 주변에 농사 질 만한 넓은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갈이. 예, 갈이. 아,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사신 분들이 뭐냐면 이제 폭정에 시달리다가 피난 와서 이런 산속, 그러니까 굉장히 오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태산 주변이 거의 그런 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 걱정 없는 거. 물도 있고 아, 농토도 있고. 그렇지. 넓은 가리. 가리. 내가 농사를 화전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래서 밖에 외부 세상에 안 나가도 살 수 있는 숨어서 그런 지형으로 여기 방태산 주변이 굉장히 이제 그 번성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여기가 아침 가리. 예, 여기가 아침 가리입니다. 근데 아침 가리 트레킹을 많이 한다는 이유는 예, 왜 트레킹 우리,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 네. 이제 서울에 뭐 폭염으로 뭐 40도 뭐 열대야 시달리고 이런 분들이 네. 이 지금 우리 계곡물 걸어 내려오셨지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이제 비가 좀 오고 장마가 끝날 무렵이 되면 여기에는
그 계곡 트랙의 성지입니다 여기. 아침가리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등산 딱 하고 내려와서 땀 쫙 흘린 다음에 계곡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네, 걷기도 또 물 건너서 또 걷고, 예. 물 건너서 걷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침가리 트레킹이 소문났구나. 예, 예. 시원하게 트레킹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집에는 특별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인내심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산에 다녀오시고 배가 엄청 고프시죠? 아유. 제가 아주 특별히, 네. 맛있는 돼지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시죠. 우와! 아니, 뭐야? 바베큐? 예, 오리지널 돼지고기 바베큐입니다. 야, 이렇게 먹는 건 서양에서는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봄베르게스도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한국 분들이 바베큐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예. 제가 여기 바베큐 전도사로 왔습니다. 아, 이거 색깔 참 이쁘다. 이게 밑에 숯불에 참나무 숯. 예, 참나무 숯에 한 2시간 정도 구워야 됩니다. 2시간 바베큐는 이 정성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맛있는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성질 급한, 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먹겠다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불 질러서 이제 새카맣게 탄 거 드시는 거고. 이게 그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은, 예. 무조건 오면 기다립니다. 두 시간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 맛을 보기, 예. 위해서 이거 그림이 참이, 야, 이거 비주얼도 좋은데요. 한 시간 정도는 기름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 완전 기름 뺀 거죠? 예, 기름 빼서 담백하고 안에 촉촉하죠. 육즙은 살아 있고, 기름은 다 뺀 겁니다. 지금. 이거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울에서 드신 데 한 1인분에 200g이야. 그리고 사갖고 오셨는데, 네. 그분이 한 500g 드셔야 돼. 여기서 드시면 본인 양보다 배 이상을 드셔야 돼. 제가 뭐 뜨겁습니다. 야. 많이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순살고기 통조림 옛날에 그런 맛도 나고, 아, 이렇게 연하고 그냥 좀 맛보고 얘기 좀 해봐. 와, 아, 뜨거워요. 그러네. 이따 한 점 덜 먹어야 돼. 아예 필요 없습니다. 먹어보셔야, 알아요. 이거는 그렇죠. 한두 마디 해봤자 저거 다 의미가 없어. 맞아요. 참숯으로 구워낸 훈제 바비큐. 최대한 얇게 썰어서 두세 점씩 먹는 게 맛있게 먹는 또 하나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기름기는 쫙 빠지고 육즙은 살아있는 이금성 씨만의 비법 바비큐입니다. 여기다가 산나물까지 곁들이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요. 당귀라는 건데. 아, 당귀. 예, 예. 꼭 씹어서 에피타이저로 먼저 드시고. 아니야. 근데 이게 입맛을 돋굽니다. 드시면. 그다음에 목이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시원해질 거예요. 당귀가 일단 약용이 뭐냐면 피를 맑게 한대요. 당귀 이거는 아주 맛이 참 아주 연하네요. 곰치, 당귀, 산마늘이 가득. 이게 바로 인제 스타일이지요. 주변 산에서 난 산나물에다가 훈제 바베큐 한 점 딱 올리면은 정말 처음 맛보는 향과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 고유의 향이 입안에 쫙. 야, 이 고기 식감이 그냥 먹는 이런 돼지고기는 또 다른 맛이네. 이거 또 다른 차원의 바베큐 고기네. 바베큐를 아주 스테이크식으로, 짝짝짝 스테이크식으로. 이거 맛이 아주 감칠맛이 나네. 그리고 아주 들어가니까 이 육즙이 쭉 빠지면서 향이. 이건 누가 돼지고기라고 하겠어요. 응? 아주 곰배로 와서 이 동나라 이 자연식품하고 요즘 나오는 이거 이 나무라고 먹으니까 이건 금상첨화라고 얘기해.
그 이쪽 지역 곰배령 쪽에 오시면 좀 이런 게 이제 집 주변에 이제 심어서도 먹고 뭐 그러니까 그냥 대개 서울에서는 그냥 쌈 싸먹잖아요. 참치에다가.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완전히 뭐. 어? 약초에다가 다 아주 귀한 각각의 약성이 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제철에 나오는 거 제철 나물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철이니까 요때 많이 드셔야 돼요. 좋습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보물이 가득한 강원도 인제군. 높은 산 깊은 계곡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을 만납니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꽃,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쌓아올린 소망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자연 속에서 얻은 멋과 인심이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합니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웃음이 있고 삶에 여유가 있는 강원도 인제. 싱그러운 자연이 손짓하는 계절. 인제에 가면 세상이 온통 푸른 빛입니다. 숲에서 뿜어내는 청량한 기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초록빛으로 물들입니다.